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 밖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우리가 실내에서 조용히 빈대떡 비춰놓고 이렇게 막걸리라도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가요 방송 같이 모실 분은 같이 하실 분은 김지선 가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도 아침에 열차 타고 지금 왔어요. 네. 아, 대단하십니다. 우리 한국의 트로트계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지선 가수. 예, 네, 시청자분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오. 예, 인사 말씀. 예. 예, 시청자분 인사 말씀. 안녕하세요. 예, 김지선입니다. 예, 예. 우리 김지선 가수님. 아, 아침에 거기서 지금 이렇게 오셨는데 차를 몇 번 타셔야 됩니까? 마이크 대시고. 평택 지재역에다 차 세워놓고. 네. 전철 두 번 갈아타고. 아, 집에서 나와가지고 평택역에 세워놓습니까? 네. 아,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갈아타셔야 됩니까? 한번 전철 한번 타고. 네. 뭐 한 번만 갈아타면 돼요. 아, 그러시네. 아이고, 아이고, 어쨌든 뭐. 이렇게 성의가 대단하십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김지선 가수님 많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 오늘 이제 그 여수는 내 고향으로 이제 많은 활동을 지금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전국 라운드로 다니면서 이렇게 예, 활동을 하셨는데, 요번에 우리 최고의 사랑을 이제 우리 또 한국 가요방송에서 받았어요. 곡을. 그래가지고 연습 중인데, 오늘도 연습을 이제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더 연습을 해서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드리기로 하고 오늘 아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또 선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애창곡 또 몇 곡만 좀 해주시죠. 어떤 곡 하시겠습니까? 우리 남진님의 빈잔. 예, 예, 남진 선배님의 빈잔. 예. 사랑도 모르면서 원점. 예예, 예, 이렇게 세 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남진 선배님의 팬카페에 들어가시면 우리 김지성 가수님의 아니 지금은 예? 지금 안 하십니까? 옛날에 있으셨는데. 아니 저기 제가 이렇게 저기를 안 들어가니까 아, 탈 때가 됐더라고요. 예, 예. 없어졌고. 어쨌든 사이트가. 어쨌든 팬이시잖아요. 예, 팬이시고 예. 저번에도 그 우리 남준 선배님하고 찍은 사진이라든가 그 활동하던 공연 뭐 이런 거 다 이걸 제가요 예. 편집을 해서 올려드렸잖아요. 예, 예 사진 찍은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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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진에 그 사진을 해서 동영상으로 내가 예. 그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남진 선배님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한 10여 년 이상 되는가요? 아니, 뭐 원래 조만했을 때부터 좋아하긴 했지만 그거는 아, 저 카메라 뭐, 보시고 얘기하십니다. 카메라. 저기 예. 다 막 젊은 시절 다 지나고 뭐 한 45주년 할 때 전국 투어 한다고 해서 우리 딸이 엄마 남진 저기 가수님 좋아하니까 예. 콘서트 보여준다고 그래서 아. 그때 처음 콘서트라는 걸 난생 처음 봤어요. 어디 평택에서 했던가요? 아니 인천이요. 아 인천에서. 아, 네, 예, 그때 예. 마음도 우울하고 그랬는데 그거 예, 예. 그 콘서트 가가지고 뭐 기분이 굉장히 업돼가지고 제가 그 마음 우울한 것도 싹 없어지고 갔다 왔는데 우리 딸이 전국 투어니까 딴 데서도 온다고 그래서 가까운 데 어디서냐 전주는 다 앞자리가 매진됐다고 그러더라. 근데 여수도 하는데 그때 여수는 고향이니까 겸사겸사 가게 그러면 거기는 앞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로 표를 사라. 예. 네가 내가 그 먼 데까지 차를 운전 못하니까 네가 그때만 해도 내가 못하니까 예. 네가 운전하고 같이 가자. 예. 당일치기로 갔는데 여수까지 가셨네. 갔는데 예. 그냥 거기서 보고 예. 저기 거기 가서 악수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대박. 앞자리에 앉았으니 했는데 네. 이게 남진 오빠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앞쪽으로 오더니 나 앞에 와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아, 몇 년도죠 그때가? 그때가 그러니까 한 10년 전? 아니요 아니죠. 그때가 네. 한 6, 7년 됐어요. 6, 7년? 예, 예, 예. 아, 예, 예. 예, 그때부터 이제 보고 다닌 예, 거죠. 예, 예, 예. 근데 그 전부터 좋아하시긴 했지만 예, 예, 콘서트에 예, 정식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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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잡고 악수도 예,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가지고 젊은 시절은 사진으로만 봤고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나이 그 많이 드셨어도 예. 아주 그냥 그때 나이 그도 그때 60대 후반인데 예.
아, 50대 같아요. 젊어 보이더라고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그래서 우리 남진 선배님이 여성 팬들이 많습니다. 이 근데 그 여성 팬들님한테 제가 전에 한번 공연 가 가지고 이렇게 그 티켓을 들고 이렇게 그 남진 팬 이렇게 그 분들한테 말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뭐 어떤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천국 우리 남진 선배님 콘서트라든가 뭐 공연장에는 뭐 어디라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들은 그러면서 아 열성이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한 분 중에서 우리 김지선 가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우리 남진 선배님의 빈장 예, 예 함께 또 하시고 사랑도 모르면서 원점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저 최고의 사랑 우리 시청자분한테 한번 저들이 연습해서 좀 선을 좀 보여주세요. 다음번에는 네. 이번에는 참고하시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대의 싸늘한 눈가에 보인 이슬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 따라오네 가요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아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인생은 술잔 들고 취하는 것 그래요 나머지 서름을 나의 빈잔에 채워주 눈가에 고이는 미술이 아름다워 하염없이 바라보네 내 마음도 따라오네 가여운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서 그렇게 또 정이 들고 어차피 인생은 빈 술잔 들고 취하는 것 그대여 나머지 서름을 나의 빈잔에 나의 빈잔에 채워주 예, 아이고 빈잔 너무 우리 김지선 가수님하고 함께 시청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랑도 모르면서 예, 하시겠습니다. 사랑도 모르면서 예. 왜 사랑을 모른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는 서로 이렇게 사랑을 기부했다면 주고받는 거잖아요.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성관에 꼭 뭐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즘에는 이 마음의 그 주고받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물질적인 것도 주고받고 아니 자기가 밥을 한번 사면 자기도 한번 사야지 맨날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한번 이렇게 뭘 선물한다 그럼 나도 선물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마음을 좀 가지세요. 그래야 넓은 세상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다음에
사랑도 모르면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김지성 가수하고 하루 종일 내가 노래를 해도 실증이 안 납니다요. 노래를 이게 이렇게 잘하는 분들은 어? 예? 인기 가수 최고 인기 가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말했잖아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줄래, 달을 따다줄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별도 따다주고 달도 따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 우리 남진 선배님 그 저 팬이고 노래 참 콘서트마다 여수가 어디입니까? 기름값 들어가서 거기까지 갔다 오고 인천 가고 뭐 어디 가고. 다 이렇게 한국의 그 가요계의 이렇게 일등 공신이에요. 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 김지선 가수님의 원점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예, 인사 말씀하시고. 없이 돌려보내고 원점으로 돌아서는 그대는 수많은
잃어버린 나는 정말 바보야. 여자란 그 말 때문에 내 모든 걸 외면한 채 당신을 사랑했어요. 수많은 사연들을 가슴을 열어버린 나는 정말 바보야. 그런 거 자 이쪽 보세요. 네, 네. 내가 하루 종일 이 김희선 가수님 하고 내 노래를 해도 내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는데 오늘 이렇게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연습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그 최고의 사랑, 예, 최고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 김희선 가수 온다고 이렇게 오늘 우리 저 성남시 대치학 봉사단 회원들이 지금 이렇게 연암에 오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 오는데 오셔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김희선 가수 본다고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김희선 가수 오면 또 그 빈손으로 안 와요. 아까도 그 뭐 바나나니 뭐 봉당 사왔네 떡이니 다 들고 가세요. 이거 누가 먹을 사람이 없어요. 이거 다 잡수고 가세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제 애창곡 최고의 사랑 아니죠 타이틀곡 오늘 이제 받으셔가지고 아까 연습을 좀 하시고 목이 좀 안 좋으신데 오늘 빈잔 사랑도 모르면서 원점 이렇게 세고 아주 깨꼬리 같은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같이 선을 보이셨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또 연습해서 우리 타이틀곡 우리 김희선 가수의 최고의 사랑 함께 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비 오는데 빗길 조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가요 방송.